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반짝반짝 천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교수님, 오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어떤 것들 네, 있나요? 이제 벌써 이 달이 안 보입니다. 그 달이 없는 네. 하늘에서 별을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요. 요즘 새벽 하늘에서 금성 보신 적 없을 거예요. 외합입니다. 외합이라고 네.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 그 너머에 금성이 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금성이 이제 태양 뒤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동안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금성이 태양의 왼쪽으로 나타날 거거든요. 네. 저녁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기다리다 보면 금성이 저녁 하늘에서 저녁별, 네. 저녁별로서 예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. 한동안은 금성을 볼수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요. 혹시 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, 10월 27일경, 요 무렵이 이제 그 은하수 속에 보면 석호성운이라고 아름다운 성운이 있어요. 석호성운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호수가 생긴 것 같은 걸 석호라고, 라군이라고 하거든요. 네. 네. 석호성운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 화성이 가까이 갑니다. 그래서 화성과 석호성운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석호성운과 화성이 거의 접근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이 망원경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,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다음 주 10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은하 속에 있는 석호성운과 화성을 같이 놓고 예쁜 사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니까 10월 27일에는 그 화성과 석호 성운이 근접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